예, 주말 아침 지금 이제 오전 9시 정도 됐는데 텃밭 어느 정도 자랐나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앞에 저 하단에 쪽파도 심어놓고 초록 것도 이렇게 이쁘게 뻐꾸기 소리 들리나 모르겠니. 아카시아에 이제 꽃은 다 지고 오늘 장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장미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깜들이는 거기 시원한 데서 있어. 옆에도 장미도 꽃도 좀 많이 피어있네요. 여기 깜들이 집 위에는 저기 애기 똥풀, 노란 게 애기 똥풀이. 우리 뽀삐도 잘 자시오. 쭉 둘러볼까요? 뻐꾸기 소리 저 앞에다 뻐꾸거리네. 감자꽃이 이쪽은 쫙 폈네. 한쪽은 이렇게 많이 펴있고 감자꽃이 두고랑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이제 꽃추는 올해 우리 작년에 꽃추를 농사를 해서 건꽃추가 많아서 올해는 이렇게 먹을 것만 몇 대 심어놨어요. 가지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 좀 있으면 여기도 두 개 올라오네. 상추도 10% 넘게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앞에 있는 거 저거 해당화 꽃이라면 해당화 피고지고 해당화. 앞에는 호박 하나 심어놓은 거 있고 토마토도 내 꾸려 있고 여기 이게 뭐더라 모르겠네. 이거 작년에 심어놨는데 이게 뿌리가 떨어져 갖고 올라왔네. 옥수수도 있고 저 앞에 있는 건 이제 하얀 꽃은 복분자나무에 복분자나무. 복분자 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익게 되면 시꺼멓게 되죠. 복분자 오가피나 이거는 구기샤인데 약을 안 하니까 잎이 벌써 이렇게 많이 병해충이 왔는지 올해는 구기샤 수확을 못할 것 같네.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 이거는 아로니아 아로니아 나뭇잎이 열매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개복숭아, 올해는 달렸다 진짜. 개복숭아 나무인데 이렇게 개복숭아 열매가 몇 개 달렸네요. 두 개. 저 위에도 몇 개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도 몇 개 달렸네. 개복숭아입니다. 옆에 옥수수도 비가 며칠 안에 오고 또 해가 나고 하니까 많이 좀 올라와 있어요. 다른 데보다는 응달이라 많이 자라진 않았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고 도라지 이렇게 다 캤는데 또 씨가 뿌려서 이렇게 몇 개가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쉬었는데 도라지입니다. 이거 다 도라지 이제 자라면 이제 파랗고 하얗고 이제 꽃 피겠죠. 여기 앞에도 오이랑 호박이랑 심어놓은 거 빗물 받아서 여기다가 물도 주고 가는데 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3개 오이 이제 모종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여긴 아침에도 새벽에도 쌀쌀하네요. 영상 10도 미만으로 내려 요새 계속 내려가서 밤에는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기 호박 심어놓고 뻐꾸기도 울고 새도 울짖고
여기 앞에는 저 더덕 심어놓은 거 캤는데 여기도 씨앗 부러져갖고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더덕이 저 앞에 산에서 지금 뻑꾸뻑꾸 다른 데는 아까 씨앗가 지금 많이 피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벌써 다 져버렸어요. 해가 많이 들어서. 저기 앞에도 한번 쭉 가볼까요? 앞에 여기 시금치랑 저기 고구마 심어놓은 거랑 대파도 벌들이 와서 수정을 안 하니까 대파 씨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는 좀 정리 작업을 해놨어요. 이 앞에는 한번 해드렸고 앞에는 땅콩 심어놨습니다. 땅콩. 땅콩 올해는 좀 많이 심어놨네요, 옵니다. 저기 땅콩 받칩니다. 이 앞쪽으로 내려가면 또 토마토 심어놓고 상추도 많이 올라와서 뜯어서 지금 냉장고에 넣어서 먹고 있어요. 여기는 다 작년에도 심어놨던 자리에다가 토마토 쫙 심어놓고 여기 앞에 상추입니다. 상추, 적상추 상추가 여기 앞에는 무, 열무랑 열무 섞어서 벌써 열무김치 해먹고 시금치랑 이거죠. 배추도 열 포기 심어놔서 이거 여름에 먹으려고 심어놨고 여러분 벌써 섞어서 먹었고 상추도 이렇게 벌써 많이 섞어서 먹었어요. 열무도 심어서 열무김치 만들어서 잘 먹고 있고요. 이건 얼갈이 배추. 얼갈이 배추도 한번 섞어서 국 끓여 먹고 시금치도 한번 섞어서 먹었는데 금방 또 올라왔네요. 한번 또 오늘 내일 또 언니 또 교회에다 내일은 교회 가니까 너무 어려울 좀 또 작업하실 것 같아요. 섞어서 저 앞에도 한번 보러 갈까요? 새가 많이 오지죠? 우리 뒤에 야산이 여기 앞에 이제 입고 나니까 보고 갈까? 빼고 와야지. 고구마 심어놓은 거예요. 작년에는 많이 죽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고구마 심기 전에 귀도 그래갖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심어놓은 게 한 600대. 하루에 다 심어졌어요. 아침 새벽에 엄니가 일어나셔갖고 낮에는 못 심고 이제 해지고 나서 다 심어놨어요. 600대 다 심어놨습니다. 엄니 쪽파 올라오고 있고 대파도 이렇게 중간에 작업을 했어요. 여기 벌이 수정이 안 돼서 씨가 없어서 이렇게 중간에 다 잘라놨죠. 그러면은 올라오면은 이거는 또 팍 먹을 수 있으니까 뿌리 채 이렇게 놔두면 다시 올라와요. 새로 심지 않고 그냥 중간에 싹둑 잘라버렸어요. 남가는 거는 혹시 벌이 와서 또 수정이 할까 싶어서 놔두는데 벌들이 없어요. 벌들이 이맘때쯤 되면은 벌이 와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벌이 없어갖고 수정이 안 돼서 씨앗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집 앞쪽에 한 바퀴 띵 돌려봤어요. 또 주말도 오전에 지금 9시가 남았으니까 또 오후 시간 되면 또 즐겁게 또 나들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구름이 많은 날씨입니다. 구름이 많은 날씨 새소리 들으면서 바로 위에 새들이 여기서 내는 소리네. 날라가 버렸다. 여기 어디 갔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앞에서 지적이죠. 또 즐겁게 주말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